안녕하세요. 가수 최성수입니다. 저는 이 노래 사실 굉장히 싫어서 안 불렀거든요. 그 앨범에 네 곡이 히트가 됐어요. 동행, 해후, 기쁜 우리 사랑, 풀립사랑. 신기할 정도. 예, 나가면 알아봐 주시는 거죠. 아, 예. 88년 올림픽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난 체를 했어요. 근데 부르셨어요, 애국가? 집에서 불렀잖아요. 이 무명 가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죠. 제 인생이 바뀌고 네. 저한테는 참 정말 감사한 노래죠. 그 노래가 히트치고 또 함께 히트친 노래가 있죠. 그 앨범엔 애수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네. 그 노래는 돌아가신 김시라 품바 작가시고 시인시고 그분이 가사를 써주시게 제가 곡을 붙였던 한쪽의 나래로는 나를 수가 없듯이 그대는 왼쪽 나래 나는 오른쪽 우리는 젊음으로 슬픔이 많듯이 사랑만이 시간을 저울질 해줄까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대를 잊지 못하여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대를 잊지 못하여 좋죠? 씨가 김수라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그 품바 예. 그 대표 주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불렀던. 그러니까 시에 노래 붙이는 건 어떤 뭐 그런 그 시인들 연극하시는 분, 영화하시는 분들 그때 이제 말뚝이 소극장이라는 그 소극장 중심으로. 많은 그 영감을 받고 제가 살아가는 데 상당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음악을 하시면서 계속 내가 가수로서의 그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연기를 함께 그때 병행하신 거예요? 예. 연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또.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게 쳇바퀴 돌듯 뭐 방송 돌고 저녁이면 밤일 들어서 집에 4시쯤 들어가고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좀 해봐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히트를 하면서도 돈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걸 뭐하러 하지? 내가 좀 더 배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싶었으니까 매니저는 그때 굉장히 좀 싫어했죠. 그렇죠. 매니저 입장에서는 노래만 계속해서 성공 가도록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왜 가서 갑자기 연기하겠다 왜 그래 왜 이런 부딪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을 계속하시고 그렇죠. 매일 했죠. 그러면 그 애수 이후로 나왔던 곡이 또 어떤 거죠? 그게 이제 1집이고 네. 그러니까 그대는 무르시다이다는 원래 1집이 아니고 옴니버스로 이렇게 쉘브레서 만들어주시고 1집이 이제 남남이죠. 네. 거기에 애수라는 노래가 히트를 했고 그리고 2집이 가장 그 서포머 중후군이라고 이제 2집이 히트가 될지 안 될지에서 가수의 운명이 롱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 그래요? 1집 히트 반짝 히트하고 사라지자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 2집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컸죠. 그런데 다행히 2집에서 풀립사랑 동행, 해후, 기쁜 우리 사랑. 그게 2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 앨범에 또 뭐 목련꽃 필 때면 좋아하시는 거기 안에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 이 2집에 연달아서 히트를 친다는 게? 그렇게 히트하기가 힘들죠. 네 곡이. 어렵죠? 네. 어렵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죠. 용필이 형 또 한 앨범에 그렇게 네 곡이 있다는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2집에 수록된 곡이 동시에 같이 인기를 얻으면서 계속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 히트를 쳤지만 그래도 2집의 최고의 노래는 어떤 거라는 것 같아요? 역시 지금은 동행이죠. 물론 해우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니 풀립사랑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이제 그 40대 이제 후반이기 때문에 제 또래나 후배들이 최성수 씨 노래를 듣는 분들이 층이 다 좋아하겠지만 좋아하는 곡이 틀려요. 어떤 그러시구나. 사람은 나는 무조건 난이 노래야. 또 어떤 분다 무조건 이 노래야. 물론 다 좋아하지만 헤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시죠. 그 취기가 좀 들으셔야 돼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해우를 사랑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 뜻이 감사하죠. 그러하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우리 최성수 씨가 직접 라이브로 해우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박수 주세요.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밀어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 거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놓을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장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수 없을 것 같아 사랑의 그 순간만은 야, 이거 이렇게 힘드네요.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목 상태랑 이게 좋지 않은데. 시청자분들은 역시 최성수 대단해. 뭐 지금 이러시고 계시면 저는 가장 가깝게 해서 노래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 좀 너무너무 오글거리죠. 아주 그래요. 감미롭고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그런데 유선생님, 제가 노래 부를 때, 이래요? 보는 사람이 다 그러지. 네, 그러세요. 아, 어쨌든 참. 1집 히트 치고 2집 히트를 치고 계속 이제 뭐 인기를 받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보 같은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노래 나오면 다 히트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노래가 또 중요했기도 했지만, 아, 이 노래는 팬들 또 PR해 주신 매니저의 목이 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매니저의 공로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아니었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많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그 인기곡 중에 어떤 분은 뭐 남남 좋아하시고 어떤 분 동행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뭐 애수 해우 좋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러세요. 네. 그 당시에 제 처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 이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많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최성수 씨 노래예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대충은 뭐 집은 감은 잡혀요. 네. TV를 보면서.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95년도에. 예, 95년도에 3년도에 발표를 아니 95년도죠. 나를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놨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같은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고 같은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아 그래 내 마음 같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노래가 그러신 것 같군요. 네. 아이고. TV를 보면서 혼자뿐인 식사는 이미 식어버렸네. 그렇죠. 네. 저도 이거 뭐 한 좀 참 힘들 때 만든 노래니까. 어 근데 TV를 보면서 이 노래를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노래 들으면은 그래 뭐 이 노래가 힘든 뭐 가사일 수는 있지만 또 이걸 계기로 해서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아보자. 응? 나는 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다짐을 또 할 수 있었던 노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죠.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어 살까? 사람은 사람이 기대어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메시지는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고 살아서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사 중에 또 그거잖아. 아파트 불빛. 아파트 불빛. 예. 저 아파트 불빛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있고 켜져 있는 데가 있고. 어, 저기는 얼마나 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하 살았어? 그랬어요. 예, 지하 살면서 그렇지. 지나가면서 네. 아 정말 이거 내 얘기다. 어, 근데 그때 95년도면 벌써 25년 예. 6년 전 얘기인데 어, 그래도 93년도 이 노래가 그래도 조금 되고 발판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갑자기 잘 되시다가 왜 유학을 결정하셨어요? 갑자기 안 잘 됐어요. 찌그러져가고 네. 힘들어졌어요. 어떤 이유로? 그 잘 나가고 뭐 그 다음서부터 뭐 후인이라는 노래도 하고 뭐 다 그랬는데 서태지가 네. 92년 나와서 93년서부터 이야 가요계 판도를 바뀌는데 정말 설 자리가 없더라고. 못 내기죠. 야 이거 야, 이거 돌파구를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어떤 그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모멘텀을 찾으라고 하고 그러면 제 열등의식이에요. 평생을 열등의식과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못 살으니까 잘 살아봐야 되고 못 살았으니까 모든 유혹이나 힘든 거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고 아, 내가 여기서 그냥 노래만 불러서 히트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터닝포인트가 미국 유학의 길이 됐고요. 그래서 그 결정은 평생의 결정을 정말 잘한 것 같고 그 미국에서도 그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버클리 음대를 예, 버클리 음대를 갔어요. 그때 이제 이두원이가 다섯 손가락 이두원이 버클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형 한번 여기 공연 한번 해줄래? 그래서 그 천주교회에서 바자하는 데서 공연을 했는데 그 보스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버클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학 신청을 했죠. 근데 그 버클리 음대는 세계 최고의 음악을 가르치는 곳인데 네. 그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예예예. 네. 예, 예.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요. 뭐 영어도 해야 되고 토플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상당히 그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프로로서 이미 필드에서 이미 했던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받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음악 공부하셨어요? 프로페셔널 뮤직. 처음에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싱어송 송라이팅을 하러 갔다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IMF예요. 아, 97년도. 8년도 그때. 아, 그래서 돈도 떨어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뀐다.
그 말 뜻은 지금 이거 디플로마만 수료하고 가면 평생 이거 학적이라는 건 뭐 없다. 그래서 학위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또 학위를 받으려고 또 뭐 공부를 했어요. 일반 공부를. 그래서 학위를 이제 거기서 받았죠. 굉장한 네. 명언입니다. 예.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뀐다. 안 바뀌죠, 학적은. 국적은 뭐 바꿀 수 있어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인생의 어떤 그 학교에서 그때 그냥 디플로마만 받았으면 지금도 없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뭐 내가 여기서 석사, 박사로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데 그나마 거기서 학위를 받고 나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위를 받고 큰 무대에서도 많이 공연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많이 했죠. 뭐 97년에 홍콩에 그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공연 호세 칼라레스 하고 그 스페인에 소아과 같이 공연하고 거기 유명한 데서 하고 뉴욕에서도 아주 큰 공연장에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에서도 상당히 좋아했죠. 네. 아까 그 요즘 힘든 시기에 뭐 노래 또 좋은 가수분들하고 노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하고는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 그런 침묵을 도모하셔서 의기투합해서 만드신 건가요? 단독방에 저희 그 최백규 씨, 유익종 씨 이렇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뭐 그러는 건 있어요. 근데 의기투합해서 아니라 제가 처음에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어떤 그 무력감, 정말 내가 자격한 모든 이렇게 그 감이랑 감은 다 느끼셨군요.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초창기에 이 코로나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정말 야 정말 이게 뭐지? 뭐 그럴 때 제가 그냥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하는 거보다 이천 씨한테 형 한번 해볼래? 그 만돌이 한번 쳐줘봐. 둘이 해봐. 해보다가 또 최백호 형이 그 이번 생은 이대로 살기로 하자는 이천 씨가 늘 하는 얘기예요. 야, 내 또 이번 생은 나 이대로 살래. 그걸 생각했다가 했는데 그 노래 첫 부분은 최백호 씨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 느낌은 정말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호 형한테 형님 이거 앞부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번 생은 이대로 살기로 하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냥 이번 생은 이대로 살고 좀 그냥 쉽게 스쳐가는 말인데 그 형님이 노래를 쫙 부르니까 그냥 상황 종료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백경 씨 그다음에 유익종 씨 다 세 분 다 어떤 공연이든 한 시간씩 자기 공연씩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사실 속마음은 이걸로 해서 우리도 같이 또 공연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들이니까 예,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피었었는지 몰라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서 기다림도 멀었나 보다 다시 봄날 기다리며 목 터져 불러본다 언젠가 언제든지 그 네 분의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무대에서 네. 노래를 해주실 날이 뭐 오죠. 당연히 오죠. 예, 예. 그래야죠. 당연히 옵니다. 예. 그 작곡을 뭐 많이 하셨는데 뭐 작년만 해도 신곡 하나 또 발표하셨죠. 작년에 두 개를 발표했죠. 디지털 싱글 린도만이라고 이태리의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이태리 작곡가. 예, 예. 네. 내일에서 보는 내일이란 뜻의 린도만이라는 곡하고 친구 이정하
친구라라는 그 시인 이정화 시인이 친구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했고 그 전에 앨범 시가 풍류방 그 전에 시가 미다방 시가 풍류방 괜찮죠? 거기에 이제 시인들의 시를 곡으로 다 붙인 앨범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태리에서 준 린도마니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게 그렇게 됩니다. 네. 모든 작곡하실 때 그 시와 함께 네. 연결해서 작곡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전에는 멜로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오늘 밤만 아직도 내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사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요의 찬란한 금자탑, 정말 보석 같은 노래는 시의 노래는 향수예요. 정지용 시인, 그리고 김갑 작사 작곡, 그 다음에 정말 그 노래는 우리의 말에 대한 어떤 품이 정서가 다 담겨 있는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치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야,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전 충격이 컸거든요. 그냥 시가 갖고 있는 그 시에 대한 어떤 아주 그냥 잘 조합이 잘 되고 그런 곡들을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에다가 곡을 많이 붙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최성수 씨한테 음악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은 제 생명이고요. 제어의 모든 건데 요즘처럼 음악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음악, 노래 만드는 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래를 사랑하실 마음이 가슴 깊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성수 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래는 저의 전부고 생명이고 노래는 나의 일상이고 나의 그렇죠. 자식과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의 마음을 얘기를 잘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히트가 안 되는 거야? 이젠 틀렸나? 네. 자, 지금까지 최성수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였습니다. 이어서 비하인드 인생 고백 들어갑니다. 비하인드 인생 고백 시간입니다. 쉿 할 거 없어요. 다 하는 거 뭐. 예, 쉿 안 하겠습니다. 예, 비하인드 인생 고백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얘기는 지금까지 어디서 꺼내본 적이 없다.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속시원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재수할 때 사실 음대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레슨을 받고 뭐 했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그때 저에게 피아노 가르쳐 주시고 연습실 내주고 했던 광해 누님이라고 피아노 연습실 하셨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쪽으로 그분이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 음대 아무도 얘기를 안 한 진짜 이거는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레슨도 뭐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레코드 듣고 따라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피아노 학원이니까 피아노 마음껏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밥도 사주시니까 중요하죠. 예예. 예. 네. 그러니까 늘 감사했죠. 그걸 거기서 몇 달을 재수 시절이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그분이 늘 감사하죠. 살다 보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고마움을 전해주신 분, 또 사랑을 전해주신 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팬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느 분한테 그 고마움? 역시 팬이에요. 팬. 제가 이 자리에 있기는 정말 팬들이고요. 저는 옛날에 참 그 무심했다. 지금도 좀 그런 편이지만 팬들이 이렇게 고마우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면 야야 뭐하러니 공부나 해라 뭐 이런 그 서운한 얘기를 했던 게 마음의 상처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대요. 같은 팬인데 그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팬들한테 이만큼 이렇게 살았는데 여지껏 이렇게 지켜봐 주신 팬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 어우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팬분 여러분 어려운 분들 계시면 아 힘내십시오. 또 좋은 날 진짜 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만약에 못되게 굴었으면 그 멀리서 와가지고 오빠 한번 보겠다고 왔는데 야 뭐하러 오니 공부하러 하지 이랬다 그러면 그 상처 받으신 분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만난 거 사드릴게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전국의 2,600만 명의 팬들이 그 마음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와, 2,600만 명. 네. 와. 좋게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하루하루 잘 버티죠.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은 갖죠. 희망을 가지면 뭔가를 해야죠. 노래 만들고 어디서든 노래 부를 수 있는 제 자신을 만드는 거죠. 제 계획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예.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힘들 때 아 내가 이런 노래 들었을 때 힘이 났었어. 아 맞아. 내가 최성수 씨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은 방향으로 내가 전해됐던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 건강하시고 예.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또 할게요. 오늘 저희 프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 것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놓을진 우리의 마음